네, 나왔네. 후원 코드 입력 시즌 2 후원 기한이 시작됐습니다. 등록 방법은 영상 댓글에 크리에이터 링크 들어가셔서 후원 등록 누르시면 되고, 코드는 영어로 무빙입니다. 다들 입력하셔서 쿠폰 받아가세요. 자, 이번 영상은 나온네 브라이즈 오픈 50일 됐죠? 최신 공략 가이드 정리해봤습니다. 무소가금 육성 기준이고요. 그리고 크리에이터 2차 후원 코드랑 구독자 이벤트는 아래쪽에 설명드리고, 자, 목차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필수 헌터 돌파 육성 우선순위, 두 번째는 성진우와 헌터의 무기 돌파 우선순위, 세 번째는 던전 및 재화 사용 추천, 네 번째는 커스텀 뭐 뽑아야 되는지 우선순위, 그리고 아티팩트 추천 가이드까지 이렇게 준비했거든요. 하나씩 보죠. 먼저 필수 헌터와 돌파 추천인데, 현재 픽률과 성능 4대장이죠. 서지우, 엠마로랑 민병구, 알리시아. 알리시아 제외 나머지 3캐릭은 커스텀으로 모두 뽑을 수 있고, 최우선순위는 서지우, 엠마로랑 민병구 순서죠. 해당 순서로 명함부터 얻는 게 중요하고, 서지우는 5돌파까지 지속적으로 키워주는 게 좋고, 과금 여부랑 상관없이요. 그리고 50일 이벤트로 서지우 캐릭을 하나 주고, 전용 무기도 2개 획득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 참고해주시고, 엠마로랑은 명함 0돌파로 쓰시다가 3돌파, 5돌파 때 효율이 나오니까 참고해서 뽑기 진행하는 걸 추천드리고, 무소가금 상관없이 초반부와 쫄목 구간과 그리고 후반부에도 활용되죠. 다음 알리시아는 현재는 불가능하지만 7월 12일 기준으로 커스텀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육성은 최소 2돌파, 최대 5돌파까지 꼭 추천드립니다. 돌파 우선순위는 서지우보다 중요하고, 딜과 서포터 현재 모든 곳에 활용 가능한 미친 성능이죠. 거의 뭐 국가 권력급인데, 민병구는 최우선으로 1돌파 꼭 추천드리고, 이후에는 5돌파 때 효율이 좋아서 과금과 여유 상황 보고 판단하시는 게 좋고, 5돌파 우선순위는 좀 후순위이긴 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성진우 그리고 헌터 무기 돌파 우선순위. 우선 성진우는 베스트는 속성별로 모든 SSR급 무기 가지고 있고, 때에 맞게 변경하면서 사용하는 게 좋은데, 그게 현실적으로 힘드니까 범용성이 좋은 무기를 먼저 선택하고 레벨업 돌파하는 게 좋은데요. 마도소 요도메아, 오픈 때부터 지금까지 해당 두 무기만 가지고 있어도 못 깨는 곳이 없을 정도로 효율과 성능이 압도적으로 좋죠. 두 무기 다 명함, 1돌파, 3돌파, 5돌파까지 꾸준하게 육성 추천드리고, 하나씩 살펴보면 요도메아는 가장 픽률이 높은 주무기로 돌파 우선순위는 무기 중에 가장 높습니다. 버프를 굉장히 많이 올려줘서 어느 곳 어느 무기랑 써도 범용성이 좋고, 컨트롤 여부에 따라서도 딜 차이도 좀 많이 나고요. 3돌파, 5돌파 갈수록 역시 효율은 더 좋아지고요. 마도서는 오픈 때부터 현재까지 부무기로 픽률이 가장 높고, 성급이 낮아도 가성비와 효율이 가장 좋습니다. 모든 보스 상대로 여전히 필수 무기고, 1돌파 이후 5돌파 때 엄청난 효율이 나오고요. 최근에 나온 강의 공방에서도 정말로 중요한 무기죠. 그 이외에는 필돌프, 위에 두 무기 돌파 후에 육성하는 거 추천드리고요. 오픈 초에 비해서 활용 빈도와 픽률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죠. 사용처는 재생 브레이크 보스와 빈 약점이 있는 던전 보스 정도. 다음 그림자 낫은 요도메아가 있으면 많이 쓰이진 않지만, 함속성 약점 던전과 건자에서 부무기로 사용되는 편이고, 주력으로 돌파하는 거는 좀 비추천이긴 합니다. 이외에도 서풍은 속성 메리트가 있는 SR 무기로 얻기가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운 좋게 만약에 잘 나와서 5돌파 정도 진행했다면 타임 어택류에서 주력으로 활용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풍속성 약점 던전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데, 다음 헌터 무기 최우선 0순위는 서지우 전용 무기인데, 1돌파까지 50일 이벤트로 앞서 얘기했듯이 서지우 전용 무기를 두 개를 그냥 줍니다. 그래서 최우선순위지만 추가 돌파는 일단은 비추천이고, 5돌파는 민병구와 알리시아 전용 무기 돌파 후에 추천을 드려요. 최우선 1순위는 알리시아 전용 무기. 알리시아가 있으면요, 주력 딜러로 활용할 때 엄청난 성능이 나오죠. 이벤트로 2에서 3돌파가 되어 있다면 두세 개 정도 더 만들어서 5돌파 마무리하는 거 추천드리고, 특히나 강의의 공방 보통 난이도 25층, 50층에 주력으로 활용되고 범용성과 딜 넘사벽이라서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최우선 1순위 민병구 전용 무기, 서포터의 뭐 끝판왕이죠. 범용성이 말이 안 되는데 모든 헌터 그리고 성진우와의 시너지는 물론이고, 신캐 메이린 피셔와 버프 디버프가 겹치지 않아서 효율은 더욱더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민병구 전용 무기를 5돌파를 먼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긴 해요. 자, 우선순위 2순위는 엠마로랑 전용 무기. 잠몹 처리와 브레이커의 끝판왕으로 보스에서는 많이 활용되지 않아서 우선순위는 좀 낮은 편인데, 1돌파 정도는 정밀도 때문에 해주는 게 좋고, 그 이후로는 사용 빈도에 따라서 추가 헌터들 1돌파 해주시는 게 좋아 보이긴 합니다. 세 번째는 던전 및 재화 사용 추천. 매일 해야 되는 필수 던전들이 많죠. 폐쇄 임무라든지 인스턴스 던전 이전처럼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최근 패치로 전설 드랍 확률이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거든요. 신규 아티팩트 나와서 55제 세트 이제 쓰레기 아닌가요? 광해 공방 최종 보통 불칸까지 쉽게 클리어하는 게 아니면 여전히 같이 쓰시긴 해야 됩니다. 신규 세트의 경우 8세트 효율이 극강이긴 하지만 모으기도 힘들고, 이제 옵션까지 원하는 거 먹으려면 사실 뭐 다음 던전 나와도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거든요.
결국에는 2세트 혹은 4세트로 착용하기 때문에 가장 헬 옵션은 신발이랑 팔찌잖아요. 이것들을 기존 장비로 챙기시는 게 편의상 좋아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추가 열쇠 교환도 고민하실 텐데 광희공방 보통 불칸 혹은 25층까지 클리어가 가능하다면 패치 이후에 또 전설 수급도 높아져서 굳이 교환 안 하셔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악센 인스던전 장비는 폐쇄 중에 필요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교환하는 거 추천드리고 혼돈의 전장 같은 경우 이전처럼 7단계 이상 목표를 진행해 주시는 게 좋은데 가성보석까지 완료됐을 가능성이 낮으니까 상점에서 역시 꾸준하게 열쇠 구매해서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원자 같은 경우에는 매일 송컨을 해야 되고 두 판 해야 돼서 부담일 수 있는데 특정 점수를 목표로 해서 하시는 게 이 모래가 5개씩 오르거든요. 그나마 좀 괜찮은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좀 힘들긴 하죠. 매일 해야 되는 게.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1팀 덱, 2팀 덱이죠. 다들 아시겠지만 참고해주시고. 다음 제와 관련해서 우선 골드. 게임을 하면 할수록 계속 줄어들고 굉장히 스트레스 받으실 텐데 최우선으로 얻는 방법은 스페셜 게이트로 해서 최대한 꾸준하게 돌아주시는 게 좋고 기존 아티팩트 여운까지는 전부 다 분해해주시고요. 전설도 유효 옵션 두 가지 이상 뜨는 게 아니면 전부 분해하셔서 골드 수급을 보강하는 게 좋아 보이고 그 다음에 장비 강화 재료 이것도 진짜 많이 부족한데 최근 패치로 일반 게이트에서 이게 드랍률이 상향됐거든요. 그래서 직접 돌아봤더니 생각보다 잘 뜨더라고요. 보는 게 손해는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일반 게이트도 같이 돌아주세요. 다음 네 번째 커스텀 우선순위 뽑기 추천. 헌터, 무기 우선순위로 어느 정도 알 수 있으실 텐데 초반에는 헌터 둘, 무기 둘로 같이 넣는 편이고 앞서 말했듯이 서지우, 요도메와 마도선은 5돌파 될 때까지 거의 고정으로 넣는 게 좋고 그리고 엠마로랑 0에서 1돌파, 마도서 1돌파 후에는 민병구 1돌파, 차인 명함 정도 얻는 거 추천드리는데 7월 10일 이후 공략을 보시는 분들은 차인 자리에 알리시아 놓고 5돌파까지 달리는 거를 더 추천드리긴 하고 이후에는 엠마로랑 5돌파, 그리고 황동수 3돌파, 보라 3돌파 정도 해주시면 원자에서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신규 무기도 나올 가능성이 커서 신규 헌터랑 무기는 좀 빠르게 돌파해주시는 게 아니면 커스텀 뽑기는 존버했다가 뽑는 게 좋을 수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아티팩트 추천 가이드랑 세팅 방향. 가장 중요한 옵션 딜러들의 경우에는 방어구는 치명타 확률, 장신구는 치명타 피해인데 수확은 45%, 치피는 160% 전후로 맞추는 걸 우선 목표로 해주시고 성진 아티팩트부터 보시면 방어구 유효 옵션은 공격력, 치확, 피해량, 치피 신발 정도 또 중반부까지는 가죽 세트 위주로 장착하시다가 보조 세트 수급될 때쯤에는 2세트로 같이 끼시고 최종적으로는 나중에 8세트까지 목표로 하시는 게 좋긴 한데 현재 상황에선 좀 많이 힘들긴 하고 장신 같은 경우는 야수 세트가 일반적으로 가장 좋죠. 유효 옵션은 공격력, 지피, 피해량 그리고 주력으로 쓰는 속성의 팔찌 그리고 헌터들 아티팩트도 보겠습니다. 우선 서지우 방어구는 유효 옵션 체력, 치확, 피해량, 치피 신발 중반부에는 역시 가죽 세트 혹은 신입 헌터 세트로 끼시다가 나중에 탐욕 8세트로 맞추는 걸 추천드리고 오래 걸리겠죠. 장신구는 베이모스나 해골로 4세트 착용하시다가 탐욕 4세트 맞출 수 있을 때 악세부터 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유효 옵션은 체력, 치피, 수속성 피해 증가, 피해량 정도. 다음 알리시아는 방어구 유효 옵션은 공격력, 치확, 피해량 위주로 챙겨주시고 세트는 용기사 거의 고정으로 쓰시는 게 좋아 보이긴 합니다. 장신구는 불굳는 4세트나 치록 4세트 중에 옵션 좋은 거 보고 선택하시고 유효 옵션은 공격력, 치피, 피해량, 수속성 피해 팔찌까지. 사실 알리시아는 저주 세트도 좀 좋아 보이거든요. 하지만 방어구가 용기사, 종결 옵션이 있으면 빼기가 좀 애매하고 장신구도 사실 2세트 맞추면 나머지 2세트 효율이 좀 애매해서 후에 맞추는 걸 좀 더 추천드리긴 합니다. 다음 차이는 방어구 가죽 4세트로 최대한 맞추는 게 좋고 유효 옵션은 공격력, 치확, 피해량 장신구는 불굳는 4세트 추천드리고 유효 옵션은 공격력, 치피, 피해량, 명속성, 피해 팔찌 다음 엠마로랑 방어구는 가죽 세트 신지버터 쪽으로 착용하시다가 서지우처럼 8세트가 엄청 좋아 보이긴 하는데 사실 엠마로랑으로 브레이크보다는 잡몹 처리랑 스피드런에 더 많이 써서 1세팅으로 하다가 필요할 때 바꾸는 게 좋아 보이긴 합니다. 이 옵션은 체력, 치확, 피해량 장신 같은 경우 치력 4세트가 가장 인기가 많고 후에는 탐욕 세트, 이 옵션은 체력, 치피, 피해량, 화속성 피해 증가 팔찌. 민병구, 방어구는 초중반부에는 고이마족 세트 착용하시다가 이후에는 축복 세트 추천드리고 이 옵션은 체력, 주는 회복량, 치피 주 옵션의 신발. 장신구는 아쿠아마린 4세트 착용하시다가 후에는 축복 8세트로 이 옵션은 체력, 주는 회복량, 치명타 피해.
다음 메이린 피셔 방어구는 초중반에는 신성 세트나 고이마족 세트 착용하시다가 이후에 축복 세트 추천드리고 이 옵션은 체력이랑 주는 회복량 정신구는 민병구처럼 아쿠아 마린 4세트 착용하다가 주의 축복 8세트로 이 옵션은 방어구랑 동일하죠. 체력이랑 주는 회복량 이렇게 정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들 생각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자 그리고 크리에이터 2차 후원코드 등록이 이제 가능합니다. 날짜는 6월 20일 낮 11시부터 추가 연장 등록이 가능하고요. 크리에이터 코드는 무빙입니다. 영어로 댓글에다가 크리에이터 코드랑 사이트 링크 같이 올려드릴게요. 후원코드 등록하시면 이제 크리에이터에게 쿠폰을 주거든요. 서포터 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빙TV 구독자 이벤트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채널에 올라가는 영상에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구글카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공개 꼭 해주시고요. 이벤트 기한은 6월 3일부터 7월 7일까지 당첨자 선정 기준은 한 번씩 읽어보시고 발표는 7월 8일 무빙TV 커뮤니티 통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 can we just love